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창녕 지역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논마른을 재배하며 지금 이제 봄에 충분하게 비료를 흡수해서 마늘이 자라고 있는데 대다수의 마늘은 지금부터 비료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왜 비료 부족이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도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수확 그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노지의 온도와 대기 온도, 지하부 온도와 지상부 온도를 환산한다면 지금 현재 잔량 이슈가 2.5가 이상 돼도 충분하게 괜찮다. 2점대 이상 2.5, 그러면 생산량이 충분하게 늘어날 건데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대다수는 지금부터 자라면서 잎속이 노래진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보면 이 양파 마늘 잎이 보면 앞으로 노란 점이, 노랗게 작은 점들이 생깁니다. 잎속에 보면 노란 점들이 생긴다.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 노란 점이 이렇게 햇볕에 보면 보여요. 지금 노랗게 이렇게 잎이 잎속에 노랗게 보인다.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잎들은 지금 노란 점이 나온다니. 잎속에 노란 점이 나온다는 소리는 질소 부족, 가리, 과다 현상이 지금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질소량을 적게 줬다는 거죠. 잎속에 노랗게 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가리, 과다입니다. 그리고 속잎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노랗게 올랐네. 가리가다. 요 놈들이 보면 노랗게 올라. 올라오자마자 진해색이 진해져야 되는데 노래진다. 그리고 우리는 마늘 재배해서 토양 분석하면 가리가 많은데 가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질소 부족, 가리가다 현상으로서 생산량이 적다. 요 앞에 여기도 이 잎을 보면 이 잎도 지금 햇볕에 반사되가 잘 안 보입니다. 잎이 노랗게 된다. 이 잎을 보면 이 바람이 불어서 잘 안 잡히면 노랗게 놓인다. 이 잎이. 그래서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잎 속에서. 이런 우리 나타나는 잎의 현상을 보고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 잎속에 노란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엽록소량이 많아야 되는데 엽록소량이 그래 안 많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잎속에 엽록소량이, 그건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 그리고 잔량이시가 현재 이시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소 추비를 충분히 더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소 추비를 한다면 이 사이에 비료가 낑기면 이제는 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인편이 생기는 지점에 비료가 녹아 들어가서 조직이 파괴된다, 세포가 파괴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비료를 잘 못 준다. 그래서 비료를 함부로 잘 못 주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비료는 어디에 줄 수 있느냐? 이 흙골에 줄 수 있다는 거죠. 흙골에 줘도 비료는 충분히 다 먹는다. 이 놀골에 비료를 줘도 되겠습니다. 그 놀골이 보면 지금 시푸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청태가 낀다는 소리는 인산이 많다 소리고, 그렇게 돼 마늘에 해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추비로서는 인산질 비료, 복합 비료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늘밭에서 이시값을 보면 수분 31.9%에 이시가 1.56, 온도 11도 9분. 자,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닥층으로 내려가. 바닥층에는 수분 51.9%에 이시가 1.7, 온도 11도 3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마늘밭에서는 일반 농가들보다는 이시값이 좀 높게 나옵니다. 일반 농가들은 가면 1. 뭐 몇,
뭐 1점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1.5에서 1.7까지 나온다는 건 비료가 좀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고 전체 밭에 고르게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비료를 많이 뿌리고 안 큰 데도 있습니다. 요 조그만 애들이 여기 잘 크다기 조그만한데 요 입구에도 조그만한 비료 과다로 있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는 일부 입구에서 비료가 뭉뚱 뿌려진 데는 비료가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비료가 잘 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늘 위에다가 쿨러를 돌려놓고 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 비료를 뿌리는 건 괜찮으나 그냥 비료를 뿌리고 비가 작게 와버리면 마늘이 뻥이 된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비 왔을 때 비가 충분히 왔을 때 그 비로 인해 가지고 비료를 한 분들은 비료가 충분히 잘 녹아 나왔다.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그래서 그 비의 양과 비료의 타이밍 그건 아주 중요하다. 마늘에서는 그런 양파는 뻥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달로 곧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썰이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온다. 이럴 때는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1.5리터에 설탕 1.5kg 사용하면 잎이 두꺼워져서 헛비리기 좋아져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헛골에 비료를 요소를 충분히 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